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 선하다 혹은 어떤 사람은 마음씨가 악하다라고 하는 판단은 쉽게 내릴 수 없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선하게 보인다 혹은 신경질적으로 보인다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인데요. 오늘은 그러한 판단의 관문이라고 할수 있는 중년 미간 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간이라는 말은 양미간의 줄임말로 양쪽 눈썹 사이를 뜻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미간은 글라벨라라고 하여 눈썹 사이의 얼굴이라고 하고 있으며, 그 어원인 글라버는 눈썹털이 없는 평평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즉, 미간이라고 하면 두 눈썹 사이의 평평한 공간인 그 고동색 화살표 부분을 이르는 게 합당하겠는데요. 미간이 좁다고 하는 사람과 미간이 넓다고 하는 사람을 보면 눈썹 사이 거리가 좁다, 넓다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두눈 사이 간격이거나 혹은 두 눈의 내안각이 몽고주름 사이 거리가 좁은지 넓은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미간이 넓다, 좁다 할때90% 이상이 바로 이러한 뜻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간에 주름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 그 미간은 두눈 사이 간격이 아닌 두 눈썹 사이에 생기는 세로로 파인 주름으로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미간 사이 피부가 골이 파이면서 구겨지는 이유는 이렇게 많은 얼굴 표정 근육 가운데에서도 안면골에서부터 눈썹 피부까지 붙어 있는 눈을 찌푸리는 표정 근육이 이러한 방향으로 수축을 하게 되면 양쪽 눈썹의 살들이 가운데로 몰키면서 미간에서 구겨져 세로 주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미간 세로 주름을 만드는 원인인 추미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피부 구겨짐이 발생하면서 양쪽의 눈썹이 서로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관상이 안 좋은 얼굴 표정이 되게 됩니다. 두 눈썹이 가까워지다가 급기야 만나게 되는 관상을 미련한 관상이라고 하는데요. 눈썹 미 이을련 해서 눈썹이 이어붙은 관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미련 곰탱이라는 말이 있어서 미련하단 말이 뭐 아둔하다거나 멍청하다라고 잘못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곰과 같이 우직하고 고집스럽다는 그런 관상이라는 것입니다. 미간이 넓으면 사교성이 좋으며 개방적이고 낙천적이라고 하며, 미간이 좁은 사람은 소심한 편이라거나 걱정거리를 늘 갖고 있다거나 고민이 많은 성격이라고 하는데요. 관상학적으로 미간 사이 간격은 위에서부터 나에게로 그 운이 들어오는 문의 크기라고 하기 때문에 좁은 것보다는 넓은 게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성의 경우 이 문이 활짝 열려 있으면 사교적이긴 하겠으나 너무 많이 그 남성을 받아들이는 상이 되어서, 즉, 그 쉬워 보이는 관상이 되어서 성적으로 문란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중년에서 이와 같이 눈썹 사이 간격이 좁아져 들어올 운이 막히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겠으므로, 꾸준히 보톡스를 맞아서 이 추미근의 힘을 빼게 되면 미간 사이가 넓어져 편안하고 좋은 복을 많이 받는 관상이 되게 됩니다. 보톡스의 작용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기부스를 한두 달 하게 되면 근육이 쭉 빠져서 힘이 없어진 것과 같은 원리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 찌푸리는 추미근 근육, 그 주름을 40년, 50년 그 내깔겨 두게 된다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관상학에서 좋은 관상이라는 것은 그 마음씨가 악하다고 할지라도 얼굴 모습이 선하고 부드럽게 생긴 것을 좋은 관상으로 치는데요. 아니, 마음이 악한데 좋은 관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옛날 왕조시대에 그 영모에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관상이 아주 훌륭하여서 좋은 얼굴 표정으로 왕에게 믿음을 얻고 결국 본인이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면 그 관상에 값을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본인의 마음을 선하게 해서 미간 관상이 좋아지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보톡스의 도움을 받아서 남에게 선한 인상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